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 경연 축제이자 올해 40회를 맞은 대한민국 연극제가 밀양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밀양 공연예술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연극도시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밀양 연극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효경 기자 연결합니다. 지금 연극 무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요? 네, 오전에 비가 내린 탓에 야외 공연장이 아닌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마임과 마술로 구성된 공연이 조금 전 한 차례 끝났고 저녁 9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곳 밀양에서는 올해로 40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연극제가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1983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 지방 연극제가 시작인데요. 4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연극단이 모두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연극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연극 그해 맑은 상상을 주제로 경남의 극단 현장, 서울의 극단 혈우 등 한국연극협회 16개 시도지회 대표 연극단의 무대가 선보입니다. 하루에 한 작품씩 공연을 한 뒤 오는 30일 폐막식 때 단체상과 개인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경연과 함께 거리 곳곳에서 무료 공연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밀양 해천 야외 공연장을 무대로 16개 공연팀이 하루 두 차례씩 인형극과 악기 연주, 국악 등으로 관람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밀양 공연예술축제도 함께 열려서 행사가 더 풍성하겠어요.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차례 취소됐던 밀양 공연예술축제도 2년 만에 관람객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밀양 공연예술축제는 옛 밀양 연극촌인 밀양 아리나에서 열리는데요. 개막작으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탄 연극 돌아온다를 선보인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70개 팀이 70차례 이상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그동안 연극 도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2억 원을 들여 밀양 청소년 수련관에 방음벽과 계단식 좌석을 만들고 옛 밀양 연극촌을 새단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연극제를 따는 데 이어 국립연극박물관 유치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